당연히 교류해야죠. 네. 결코, 그 선배님이 하신 부분과 태수라는 역할 결코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모래시계가 뭐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그런 드라마도 아니고, 그건 정말, 그분만이 하신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요. 단지, 결론은 이제 섞어야겠죠.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고등학교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확 와닿아서 결국에는 결심하게 됐습니다. 아, 여지가 있구나. 나에게도 여지가 있다. 저런 순수함이라면 나도 저런 순수함이 있다면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. 네, 저런 고민, 저런 방황, 그리고 결국에는 페이소스고 결국엔 트라우마인데 저런 환경에서 자라난 어떤 서름과 아픔이라면. 나 또한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겠다. 그 좀더 어린 시절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. 네. 하지만 가지치기로 좀더 발전해 나갔을 때 조금 각도는 다르겠죠. 네. 그것은 아마 12월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홍보까지 완벽하게 답변이 좀 되셨.